안녕하십니까. 스바 찬일교도 찬일본문 132회차 서일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영가축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500페이지 지장보살님과 그 권속들에게 공양을 올리거나 또 공양을 올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을 소개하는 그런 축원을 했었고요. 또 영가님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영가 축원을 했었고요. 이제 거기에 이어서 축원 부분의 뒷부분에 있는 거죠. 지장보살님께 다짐을 드리는 탄백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연우원 항사법계 무량물자 동유화장장음의 동이뿌리 대도 양상봉화음불보살 항몽지불대광 소멸무량중죄자 항획등무량대지해 발론함은 모든 법계 한량 없는 불자들이 모두 함께 화장세계 장엄하여 유의하고 모두 함께 깨달음의 대도량에 들어가서 화엄세계 불보살님 어느 때나 만나 뵙고 모든 부처 큰 깨달음 항상하여 깨우치며 한량 없는 모든 죄 남김없이 소멸하고 한량 없는 태지해를 두루 널리 깨우쳐서 분성무상 최정각 광도법계 제중생이보제불막대 은세세상 보살도 구경원성 살바냐 마하반냐 바람 위가 없는 깨달음을 한순간에 이루었고 모든 법계 한량 없는 불자들을 제도하여 모든 부처 베풀어준 그 신은혜 보답하고 세세생생 어느 때나 보살도를 실천하이며 구경열반 원만성취바냐 지혜로 가여 한량 없는 지혜로서 저헌덕에 이르리라. 탄백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모든 부처 큰 깨달음 항상하여 깨우치고 한량 없는 모든 죄 남김없이 소멸하고 한량 없는 대지혜를 두루 널리 깨우쳐서 위가 없는 깨달음을 한순간에 이루고 모든 법계 한량 없는 불자들을 제도하고 모든 부처 베풀어진 크신 은혜 보답하고 세세생생 어느 때나 보살도를 실천하며 구경열반 원만성지 반야지에 이룩하여 한량 없는 지혜로서 천덕에 이르리라 하는 내용이지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러한 염불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는 스님들이 대부분이고요. 또한 불자님들은 입으로는 이래의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의 가르침으로 모든 죄업 소멸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불자들을 제도하고 전덕에 이르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남편하는 일 잘 되고 자식 합격하게 해달라고 빌고 있어요. 얼마나 우스운 일이 아니냐는 이야기죠. 석조 스님은 죽음은 없다라고 했어요. 청담 스님은 육신에는 죽음이 있으나 법신은 불멸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망공 스님은 목욕한 후에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자네와 내가 이별할 인연이 되었네 하고 웃으시면서 세상과 이별을 했고 효봉 스님은 새벽 3시에 꼿꼿이 앉으셔서 나 오늘 갈란다 하고 한마디 남기시고는 어디론가 가셨어요. 의상대사께서는 가도 가도 그 자리요 오고 와도 그 자리라 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요. 후체인 가르침대로의 바른 불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 교육방송 스바 천일기도 천일범 제 132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